곡이었습니다. 네. 그 자연스럽게 되게 이제 잘 부르시네요. 원래 제가 많이 그 저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부르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자기 노래처럼 잘 부르기 시작했어요. 좋아요. 이석영 씨입니다. 욕심이 생겼습니다. 네, 저는 김그래고요. 여기는 이석영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벌써 두 곡 불렀죠? 네. 다음 곡은요. 제가 쓴 곡인데요. 애프터 로맨스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은 아직 발매는 되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 안에 조금 찬바람이 불 때쯤에 싱글로 발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되게 오랫동안 저 혼자 싱글로 발매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다 저렇게 준비했다 했던 곡들인데 그럴 때마다 뭔가 일들이 생겨가지고 네, 계속 미뤄지고 했던 약간 애증의 저의 자작곡인데 애프터 로맨스라는 곡이고 지금 해가 완전히 져버렸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노래는 좀 석양이 지는 느낌하고 가장 비슷한 노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그런 느낌이지. 네. 여름밤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쵸? 네. 애프터 로맨스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
감사합니다. 되게 오래전에 쓴 노래고 되게 많이 불러놓은 노래인데 꼭 이렇게 틀리고 그렇나요? 그죠? 티 안 났습니다. 아, 티 안 났나요? 네. 편집해주세요. 네. 애프터 로맨스라는 곡이었고, 가을이 될 쯤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들어보시니까 어때요? 좋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 클라우드 그 한강 몽땅 그 존이잖아요. 들어보니까 여기서 클라우드 맥주를 사서 드시면 여기에서 막 이렇게 피크닉 세트도 이렇게 빌려드리고 팔찌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많이 참여하시고 맥주도 좀 많이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.